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. 뭐라고 했는데? 최선을 다해서 괜찮다고요. 그 얘기 들으면서도 그냥 오빠를 떠날 생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. 이렇게 사라질 결심을 한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붙잡고 얘기라도 좀 더 해볼 걸. 얼마나 겁이 났을까. 겉으론 연약해 보이던데 강단 있네. 그런 일 벌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. 그러게요. 이러다 영영 사라져버리면 어떡해요. 보라씨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오빠 아마 제대로 못 살 텐데. 부럽네. 무순경 오빠 말이야.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. 모든 걸 다 버려가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거잖아. 지금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? 어떻게 알았어? 저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요. 그 진회장이라는 사람 보통 악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버지를 상대로 그런 일을 벌였다니 용감하네. 너라면 어땠을까? 팀장님이 애 딸린 이웃남이었으면 저 팀장님한테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. 근데 그럼 팀장님이 오케이 했을까요? 절대 안 된다고 했을걸요?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 애는 애 엄마한테 두고 와라 그랬으면 나 같은 건 무섭게 단칼에 잘라버렸을 거예요. 내가 팀장님을 몰라요? 진보라 대체 어디 있는 거냐. 너 왜 그래? 아니야. 보라는 잘 도착했대? 무슨 할 말 있어? 그 사모님이 일산 상가를 따님 앞으로 돌리시려는 것 같다. 근처 아파트도 하나 물색 중이신 것 같고. 하나씩 그쪽에 넘기시겠다. 누구 맘대로.